교미네이터님 100비트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이 뜨네 또 오늘은 베라모드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땡볕에 걸어왔더니 지쳤어요. 비빔킹님 비빔킹 93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호민 작가님이 안 계신 관계로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막 할 게 없잖아요. 이거 근데 지방 재배치하면 이거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는데? 색소 침착인데? 멍든 거 같아. 이게 이쪽도 똑같으면 난 괜찮은데 이거 다르니까 이게 멍들어 보여. 좀 옛날에 그 바둑이 같기도 하고. 시저 MD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 유캠을 그 제너님 통해서 들었는데 혁준님이 유캠을 설치했다면서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전장을 하고 있어요 요즘인가. 근데 그게 이런 것도 지워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 캠이 어떻게 인식을 해서 이걸 지워줘. 유캠이라고 그 무슨 막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캠이 있대. 혁준상에 팔꿈치도 없애주고. 주름 김이 다 지워주고 민심이 대반전되고. 근데 귀찮아서 안 할래요.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고 몸에 뭐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걸이 귀걸이도 안 해요. 시계도 안 하고. 옛날에 했는데 왜 했냐면은 내가 싫어하는지 몰랐어. 근데 하고 나서 알았어. 아 내가 싫어하는구나. 춘봉인의 남편님 후원 감사합니다. 루뿅뿅님 3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드동님 매드독 1117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모 치료는 꾸준히 받지 않고요. 약만 복용 중입니다. 약만. 후원 감사합니다. 깡님. 지대이공룡님 후원 감사합니다. 연어 부치기. 자 의중이 방송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인데? 이거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의중아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전장 켜봐. 가르쳐 줄게. 무슨 말인지 침착맨 왔어? 전장 켜보라고? 가르쳐 준다고?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데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시간이 붕 떠서 그래. 야 이거 사운드 밀리는 거 전장 갑자기 켜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붕 떴다고? 근데 이거 나 야 침착 창면 근데 이거 전장을 같이 어떻게 해? 그거 듀오 신청 거는 게 있어. 아 듀오로 아 두 명까지 일단 침도 알았어. 일단 침도 잔동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을 일단 침등이야. 야, 나 이거 얼마만에 켜보냐 하스스톤. 미친 하스스톤. 내일 하잖아 대회. 안 하니까 뭔지도 모르겠어. 재밌는 일들이 가득하군요. 뭔지 모르지만 말한다는 거.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퍼님 문화? 여보세요? 잠깐만 우중아 잠깐만. 어. 여러분 침착맨 소리 들려요? 방금 잠깐만 하는 거 들렸어요? 뭐야? 비번 몰라요? 여기잖아 화진 누나. 화진 누나 완전 와창 인생이야. 완전 와창 인생이야. 맨날 저기서 저러고 있어. 아니 혼자서 들어왔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OBS 이거 설정을 내가 좀만 배우면 OBS가 방송하는데 훨씬 편한 거 불러서 한번 알려주긴 해야 돼. 자 의중아 그 네가 전장을 하면 내가 그 알려줄게. 해설로 관전으로 그냥 해? 응. 아 네가 알려준다고? 응. 네가? 그치. 응. 너 몇 점인데? 나 만점 넘지. 만점 넘어? 응. 좀 하네? 근데 그거지 그 안 한 지 꽤 됐지. 나는 좀 낡은 지식을 알려주지. 낡은 지식. 저는 최신 메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신 메타 전문가 주펄님과. 아 주펄님도 나보다 낡은 메타. 아, 원래는 호민이 형이 오기로 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기다리는 겸 너랑 놀라고 했는데 그 뭐야 안 늦었는데 지금 11시 10분인데 뭘 안 늦어요.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을 해. 아니 문 앞에서 계속 서 있었어 10분을? 어 내가 10시 59분에 왔는데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도착 안 했는데 전화했겠지. 아니 안 할래. 일단 의중이 그거 보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진짜인데 어? 심창민님 네? 나가서 싸우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주호민 작가님의 말은 안 들려요. 여기 이거로만 들리기 때문에. 자 의중아 이거 요구 사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새로 고침하고 영능을 써야겠죠. 왜지? 왜? 그러니까 이 멀록의 이 포텐셜을 무시하는 거야? 네 멀록 안 좋아합니다. 잘하시는 정답입니다. 자 내고 이건 얼리나요 안 얼리나요? 안 얼립니다. 안 얼려요? 왜요? 네, 안 얼립니다. 왜요? 얼리고 나서 그 남은 하나의 슬롯에 새끼 붉은 용이 나오면은 황금 찬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안 얼립니다. 안 얼립니까? 어, 알겠습니다. 건투를 빌게요. 근데 이거는 얼리나 안 얼리나 상관없어. 그런데 왜 물어봐요?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유 있는 플레이를 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유 없는 플레이가 나오면 안 돼요. 축구든 야구든 모든 각종 스포츠 심지어 회사일까지 이유 없는 플레이는 있어서는 안 돼. 잘하셨어요. 어? 계속 압박하시죠. 어.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능을 쓰... 아이...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멀록을 사고 잭까니를 판 다음에 영능을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난 그렇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15개월 구독한 사람인데 지금 4원 있잖아요. 멀록을 3원에 사고 찌꺼기를 하나 팔고 영능으로 하나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업할 거예요? 업할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예. 왜냐? 굳이 여기서 강화를 할 필요가 없이 5턴에 두 개를 안정적으로 이성김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전면. 왜냐하면은 이 아라나 스타시커가 업을 안 하고 캐릭터를 샀기 때문이죠. 어 여기서 여기서는 먼저 사고 영능을 돌리나요? 영능을 먼저 돌리고 사나요? 영능을 먼저 하나 사고 영능을 하나? 영능하고 사야죠. 왜죠? 50% 50% 아 50%를 만들 것인지 그걸 할 것인지. 근데 전에 했잖아. 세 번인가 했어요. 어 이거 잘 가져왔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또 안정적으로 어 또 이겼죠. 또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아 미친. 어 그래도 이겼죠. 가뿐 싸될 뻔했네. 굉장히 잘하는데요? 지금 주호미 작가님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두 배 잘해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 기물이 1121인데 1 같은 2잖아요. 그죠? 구울이 그쵸. 여기에 만약에 기물이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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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면은 쬐까니 멀록을 팔고 업하면서 영능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영능으로 가져오면 정의로운 수호자 같은 거는 괜찮기 때문에 하나 아, 영능을 한번 돌려보고 멀록을 팔고 업을 하는 게 어떤지. 좀 빠른 업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악독한 시종이 먼저 나가야겠죠. 악독한 시종이 나중에 죽었을 경우 버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30에 무려 30에 그 버프를 줄 수 있다는 거. 저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해요.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하셔야죠. 아니 이거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혼자 떠드니까. 생각하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해야지 스트리머예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가짜인가요? 예. 당신은 가짜 스트리머예요. 말하면서 게임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 가짜 TV로 가나요? 가짜 TV는 망했어요. 맞아요. 삼성짜리 지금 타임에 개걸스러운 폭룡은 미쳤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영능 두 개 사. 영능 써서 기계만 아니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영능 써서 그렇죠. 네. 영능 써서 폭룡. 아, 그것도 좋아. 그리고 폭룡을 사고 그리고 팔고 용을 사는 거죠. 미친 맞아요. 아니, 예, 맞아요. 저걸 사야 돼요. 미친. 웨그 터글 됐어요. 이러면 웬만하면 이겨요. 왜냐면 이 지금 타이밍에 7코 타이밍이 이렇게 강할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아니 알고 있어요. 알긴 뭘 알아. 아니 강요를 해요. 어? 그리고 토르웨글이 저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개걸스러운 폭룡을 앞에 두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순서를 바꾼다. 서로의 순서를. 그것도 뭐예요? 나쁘지 않다. 뭐가 저격당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상대는 선장 유도라. 아 선장이라서.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이거. 어 좋아. 그럼요. 뭐 어쩌라고. 아니 폭룡으로 하나를 잡으면 웨그토글이 강해지니까 저격을 당하지 않지. 아 그걸 말한 거예요. 위해서... 용을 좀 앞으로 빼줘야 된다는 거지. 웨그토글을 가져왔으면. 이해했어요. 토그웨를 웨그를. 예. 그러면 이제 용이 또 강해. 그 설명이 좀 아쉽네요. 아 죄송합니다. 좀 더 맞춤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마상시합 유명인 나쁘잖아요. 영능을 누르고 업을 하는 것도 최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기물이 꽉 차 있어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아주 지금 요그 시작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해적 패치 쓰는 해적인데 해적 다섯 개인데 대포가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 없다. 이거 지금 삼성 기물 두 개에다가 이거니까 아 버킹. 아, 아,
최악이네. 족걸로? 아니요. 해적 어. 팔면 되지 않아요? 해적 팔고 사와도 돼요. 그러니까. 해적 팔고 사와도 되는데 봐봐요. 어차피 사사인데 사사 데리고 와서 뭐해?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쓰는 게 낫지. 아니 2-3 살려고요. 2-3을 왜 사? 2-3 안 돼요? 2-3을 왜 사냐고! 일성 기물을. 그러려면 업에 왜 써? 제발 업. 업해! 제발 업. 시끄러 듣기 싫어 업해! 알겠습니다. 아 정답이었어요. 조미 작가님. 이게 코칭입니다. 아셨어요? 아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정신 나갈 것 같아. 내 정신 아니야. 이것도 이겼죠? 그럼 어떻게 돼? 미친 이 개걸스러운 폭룡이 어디까지 올라가죠? 우중씨? 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 말이야. 개걸스러운 폭룡이 스탯이. 어? 이 친구야. 아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아, 여기 자네 빼고 누가 있어? 개걸스러운 폭룡이요? 몇 가지 올라가냐고? 이제 나오겠죠? 88이 되잖아 88이. 8까지 올라왔네요. 그렇단 말이야. 너무 개걸스러운데. 자, 4성까지 왔어. 이럴 땐 이제 서치하면서 찾아도 돼. 근데 나 같으면 이제 비전 대포 사지 않아. 넘겨. 전 사고 싶은데요. 사고 싶으면 사. 전 사겠습니다. 사고 싶으면 사. 용족이 6마리야. 핍니 무르글턴 경우. 명대그룹. 어? 와, 비전 대포 좋았다. 어, 미친. 비전 대포 좋았다. 그리고 거기 통통이 아저씨까지? 통통이 아저씨로 체제 변환도 가능. 그러면 완전 아... 포병 메타인데? 그러면은 이 너무 재밌겠는데? 포병 메타 할 겁니까? 별로 안 땡기죠? 별로 안 땡깁니다. 땡기는데? 땡겨요? 그러면 이제 네. 도박권까지 팔아야 됩니다. 팔게요. 그럼 빨리 이거 보세요. 통통이. 시간이 없어. 늦어. 시간이 없어. 영능을 눌러야지 뭐해. 영능 안 누르고 뭐해. 영능 눌러. 얼려. 하나 팔고. 얼려. 정신 나가. 그리고 하나 또 팔고. 통통이 아저씨까지. 아! 늦었어. 아 헷갈려가지고. 아. 아니요. 거기까지가 당신의 그겁니다. 재능이에요. 아 망했어. 피 너무 높고. 아. 얼리지도 못했죠? 얼리지도 못했어요. 얼리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아, 근데 그런 일이 이런 것들이 그 경험치로 아니, 그냥 축적돼서 그냥 혼자 할 수 있는데 너무 옆에서 쫑알쫑알 되니까 효민이 형! 왜 옆에서 쫑알쫑알 돼요? 통통이 다시 기회가 왔어요. 네? 통통이를 사고 통통이가 뭔지 알아요? 네. 뭔데요? 고개사. 왜 통통이죠? 계속 쏘니까. 어떻게? 통통. 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통통이 아저씨라고? 아니 누가 봐도 통통이잖아요. 이거 김풍 작가님이 지어낸 이름인데 다 처음 듣자마자 다 알아들어요. 통통이 아저씨. 레버블 할까 돌릴까? 돌려야겠죠? 악마는 오성에 좋은 게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악마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긴 하는데 자리가 토그백을 쳐내야 돼. 자리가 어차피 나쁘지가 않아서. 이걸 용두를 이제 슬슬 쳐내야 되니까. 어? 토그백을 쳐내. 자, 밧줄이 타고 있습니다. 12초, 11초, 10초. 아, 그렇게 하지 마요. 더 그래요. 아, 그렇게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네. 6초 아니고, 5초 아니고, 4초 아니고, 3초 아니고, 내야 되는데? 2초 내야 아니고, 되는데? 내야 되는데? 내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안 내도 되는데? 아, 여기서 턴을 마칩니다. 1코인 남기고. 자, 37.7% 승률. 아, 어? 통통 아저씨가 전역되면서 시작은 좋았으나, 그리고 저쪽은 이제 칼레코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하거든요. 아, 세상이 이런 일이. 하지만 여기서 보물상자에서 황금 하수인 기가 막힌 게 나온다면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되게 많네. 아직 몰라. 이겼다. 야. 이것을? 이겼다. 야, 미친. 이걸 이겼어. 37.7%. 뭐 이길 만하죠. 자. 의중씨, 찬스 예? 한번 주어집니다.
예? 찬스 한번 드릴게요. 뭔 찬스요? 제 입을 닫을 수 있는 한통간 입을 닫을 수 있게 하는 찬스. 랩업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쓰지 마세요. 랩업. 아 반다곤님 감사합니다. 랩업. 오케이. 그 찬스 지금 쓰지 말래. 랩업을 쓰실 건가요? 랩업 하시고 네, 5성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리롤 하겠습니다. 리롤. 저. 뭐 주음 작가님 하실 말씀 있대요. 예, 네, 말씀하세요. 그 대봤자 몰라요. 악마 간수, 악마 간수요. 악마 제발. 간수를 외쳤습니다. 제발이라고 하셨어요. 사려고 했어요. 두 발을 쏠 수 있어. 뭘 팔지? 아, 뭘 팔지? 두 발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최강태공 네트페이그를 팔고요. 팔고요. 저 악마 악독한 시점까지 파세요. 영능을 왜 써? 영능 이제 봉인해도 돼요. 악독한 뭘 사라고? 영능 써도 되긴 돼요. 영능 쓰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예, 영능 쓰고 정 안 되면 팔고 해도 되니까 영능 써봐요. 아! 좋아 좋아. 내고 팔고 저 사오고 그리고 내고 저 누구야 악독한 시종을 팔어. 그리고 내고 순서 서순 리롤 안 하나요? 리롤?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다. 항상 하는 말이죠. 숙제 안 했어?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거는. 어? 숙제 검사하는 선생님 앞에서 숙제 했니 안 했니?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안 갖고 왔어요. 너 씨발 아, 나 죄송합니다. 왜? 네? 욕을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당신 스트리머입니까? 이 가짜야? 아니요. 아직 방송 중이라는 걸 깜빡했어. 내 라이 가짜야. 가짜 주제. 네가 스트리머야? 아, 죄송합니다. 혹시 의중 소통 먹고 온 쥐 아니야? 이 자식이 신성한 스트리밍을 어? 모욕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뭘 그게 아니야? 뭘 하지? 자 뭘 하지? 뭘 하지? 자 찾아야지, 리롤? 찾아야죠. 리롤 업? 찾아야지? 리롤 업? 리롤 업? 아 리롤 도발? 도발은 사나? 에르거스? 많아? 사나 많아? 에르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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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거스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살 수도 안 있죠. 안 사. 나라면 안 사. 나라면 안 사? 근데 나는 말가니스 찾아요. 근데 상대는 김유중이다. 살 수 있다. 어? 와! 와! 말가니. 힌트를 줘서 산 건가요? 원래 살 생각이었나요? 원래 아니 말가니스 사야지 뭘 원래 살려고 했네. 원래 살려고 했다. 자, 아까 상대가 누구였냐? 요그의 아까 상대는 피라마드였고 이제 공허군주만 찾으면 완성이야! 공허군주만 찾으면 완성이라고 합니다. 넘기고 이제 악마만 찾으면 돼요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통통이 아저씨가 좀 불안은 지금 좀 쓸만한 타이밍이 있긴 한데 안사도 무방합니다. 넘기고 공허 군주 얼리세요! 얼려! 얼려! 제발 얼려! 됐다. 휴.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후들갑들 한 거야? 알겠습니다. 99.1% 대포를 막 쏘는데 지금 가치를 좀 봐야 돼요. 얘의 가치와 얘가 지금 점점 손절하기가 좀 힘들어졌어. 근데 결국은 손절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얘가 이제 두 개가 잡히는 순간 얘네를 손절해야 돼요. 얘가 두 개가 잡히는 순간. 그 전까지는 얘네가 좋아. 잡았을 때는. 대단합니다. 이것이 김우중. 잘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저 그쵸. 여기서 어미 인프 저희 아니요 저기 엄마 어미 인프 맞죠? 엄마 인프인가? 김우중 씨한테 지금 엄마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엄마 인프를 찾으면 제일 좋다. 제일 좋다. 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죠? 이 상황에서 이인 가나? 홍련의 나디나 어때요? 용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저 공허군주를 내고 좋아요. 좋은 생각이야. 저걸 사. 튼튼 껍질 튼튼 껍질을 사. 껍질이 아저씨. 그리고 저거 비전 대포를 팔아요. 이제 대포 쳐낼 때 됐어. 그 내요. 껍질. 홍련 나디아 파는 거 어때요?
기다려봐. 일단 새로 고침 리롤. 이거 내 튼튼 껍질. 그리고 돌려 리롤. 이거 튼튼 껍질 팔어. 리롤. 아바타예요. 그리고 홍련의 나디나 맨 앞에. 그럼 이제 14에다 첨부 붙이면 얼마나 좋아. 이거 아바타. 그리고 말가니스 맨 뒤로. 맨 앞으로. 아, 맨 앞으로가 아니고 두 번째 앞으로. 어, 그렇지. 어, 나 개 똑같이 말했는데 잘 똑같이 알았네.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단군님만의 듀얼을 해. 오, 버텨냈어. 버텨냈어. 그리고 첨보로 씌워 주면서 굉장히 이득 보고. 근데 0% 확률이야. 그새 강해졌어, 전에서. 난 얼마나 헛된 시간을 보냈는가. 이길 수가 없지. 통통이가 너무 부족해. 통통이가 너무 부족해. 아니, 대포를 파는 거랑 상관없어. 이게 훨씬 세. 왜냐? 대포 어차피 해봤자 두 방, 두 방에서 4댐씩 주는데 몇 방 못 쏴. 아, 졌어. 아. 많이 줄였었네. 근데 그 사이에 얘를 버프를 했잖아. 튼튼 껍질. 내가? 그쵸? 튼튼 껍질로 강해진 건 여러분들은 생각을 못 해봤어. 아, 그 순간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통통의 아저씨를 찾는 게 급선무인데 이미 놀랍게도 네. 4위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의중씨는 순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대로 해도 돼요 이제. 뭐? 뭐? 아니 호들갑 좀 그만 떠세요. 좀 뭐? 말가니 이거 무조건 해줘야 돼. 말가니스 사고 요것도 사세요. 수정술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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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쳐내죠. 이제 용 쳐내죠. 홍련하고 폭룡을 쳐내고 말가니스 내고 수정술사를 내고 용 쳐내고 용 쳐내고 용을 쳐내고 수정술사 수정술사 쳐내고 쳐내고 고개 고개 제발 고개. 그리고 리롤 리롤 센데? 센데 이 정도면 이제? 세요 세요. 가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고. 아니 어떻게 악마덱만 나오면 이렇게 호들갑을 떠서 이렇게. 네? 이거 호들갑을 떨어. 아. 93.5% 미쳤어. 좀 효율이 안 좋긴 하긴 했어. 그러네요. 워낙 간단해졌어요. 맞아요. 말가니스도 안 죽어 막. 어? 그래도 이게. 그것이 말가니스니까. 죽였어요. 그리고 한 명이 죽어 있겠죠. 끝나면. 왜냐? 결승. 얘가 강했기 때문에. 결승에 그렇죠? 오셨어. 그렇죠? 근데 그럼 2등이 확실. 오! 계속 압박하시죠. 어미인프. 어미인프. 널 맞겠다. 아. 자. 전투절 단계로 그 보호막 까내기도 좋았을 텐데. 누가 잡다는 거야? 나지나가 있었다면. 이미 상대는 스텝뻥이 되는 칼레코스가 있어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뭐 이게 뭐 끝났다고 봐야 되죠. 아! 제 두 번째. 오케이 왼쪽 오케이. 작은 하수인이라도 스펠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법이죠. 두 번이 보장이 되잖아. 감사합니다. 아, 게임은 좀 과몰입해야 재밌더라고. 아, 딴 거 나오면 과몰입 안 한다고. 왜 악마만 나오면 과몰입? 아니야. 이거 못 이겨 못 이겨. 왜냐면 얘는 점점 세져. 못 이긴다고 하지 마. 칼레코스가 두 장인데 이미. 이거 가까스로 살 수도 없고. 그냥 육성이라
하나만 살아도 할렉토스 하나만 살아도 죽거든. 이거 살면 사네. 이거만 살면. 악마의 금지 보여줘. 금지 보여줘. 악마예요 본인이? 뭐 악마의 금지를 보여줘. 악마의 금지를 보여줬어. 뭐 악마가 나와서 스트리밍 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악마의 금지를 보여줘. 아 2등. 근데 악마 덱은 원래 2등 하면 잘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전장 맞아. 신창민님 안 마렵습니다. 예. 왜 안 마려? 수고하셨습니다. 혼이 나갔나요? 예. 한 판 더요 그러면. 아니 이런 식의 어떤 가르침은 저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혼자 할 때 떠올라요. 그 새끼가 이때 이런 연병을 했지. 아니요.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궁금한 것만 나한테 물어보기.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국닷. 저 언제까지 이렇게 굴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굴욕적인 게 아니에요. 입국닷 할게요. 입국닷. 이제 편하게 하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더 합니다. 입국 다 진짜 궁금한 것만 물어보세요. 아, 저 한 판만 더 할게요 그럼. 저는 그거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있는 그 개새끼 그 옆에 나오는 거 궁금한 거 있을 때만 와.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근데 감탄사는 돼요? 아우 고맙습니다. 의중씨 감탄사는 해도 돼요? 아니요. 감탄사도 하지 마요. 아 감탄사까지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이 정도. 와 이 정도. 막 아 막 이럴 거잖아. 그걸 막 이렇게 할 거잖아. 아니 아니 좋은 것만. 긍정적인 그것만. 패치워크 에드윈 밴클리프 위대한 아카잠자라 무한의 와, 토끼. 진짜 별로다. 어? 토끼 좋은데? 밴클리프 좋아요. 저 아카잠자라 해보면 안 돼? 저것도 좋아요. 비밀이 많아요 저 친구는. 네 비밀. 주호민 작가님 같은 그 영웅이에요. 전 아카 잠자라 한번 해보세요. 음흉스러워요. 음흉스러워. 어 음흉스러운 아카 잠자락을 골랐다. 양말 잠자라. 입국닷. 저 진짜 입국닷입니다. 자 의중 시간은 전장 입국닷. 와 이거 어려운데. 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이 중압감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두려움 떨쳐내야 돼요. 의중 씨는 바들바들 떨면서 청소부 하이에나를 언제 있다나요? 아 심심해. 심심해서 심심해서. 아 내가 시키. 아 밥 밥 막 이 키고 먹어? 키고 먹어? 근데 어차피 우리 한 시에 꺼야 돼. 알아요? 알아요. 준비를 좀 해야 돼. 뭐 드실? 어차피 우리 음식 주문해야 돼가지고 입국 다 해야 돼요. 사주시는 거 봐. 어, 뭐야 얘는?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전화 언제 했는지 물어 마, 보라고 해서 보니까 11시 7분 했는데? 저 이거 저만의 듀얼을 해도 되죠? 어? 예, 니만의 듀얼 하세요. 11시 17분 했는데? 저 전화 때문에. 왜 11시 7분에 전화해요?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 본인이 미리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했다며. 11시 전에. 근데 11시 전에 도착했는데 주차가 조금 오래 걸렸어요. 예. 주차가 조금 복잡하죠. 그게 뭔 말이에요? 주차랑 뭔 상관이야? 매직빵님이 훈수했어 지금. 어디? 어? 직박이 형도 보네? 랩업이 나지 않았어? 방금 왔어. 직박이 형도 거의 디스코드 들어와요. 직박이 아 그래! 그만해! 아니 입국닷! 입국닷! 직박이 형도 입국닷! 그만해 이제! 아니 직박이 형도 입국닷! 잠깐만 의중씨 어? 어이방 어이방 아 저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의중 씨. 예? 야수를 앞으로 보내는 게 좋겠죠? 입국닷. 그렇지. 아 입국닷.
아니 나 혼잣말. 아니요 의중 씨라고 했잖아 앞에. 나 아니 내 가상의 의중 씨한테 하는 건데요. 경로당에서 바둑 훈수들로 모이는 할아버지들 같다. 이런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우중 씨, 그 혹시 여유가 된다면, 예. 그 멘탈적 여유가 된다면 그 좀 추천을 좀 해주시면 오늘 점심 뭐 먹었지? 오늘 점심요? 예. 주호민 침착맨의 식사 데이트 뭘로 하면 좋을지. 한식. 어, 뭐. 짜장면. 짜장면.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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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박이 형 오셨어요? 아 여기까지 왔네. 직박이 형 그 예 치과 의사 아니죠? 형 몇 점이에요? 직박이 형은? 저 어제 9,000점 찍었어요. 아 다들 잘하는구나. 아니 왜 항상 방송이 켜져 있는 것 같지? 맞아요? 확실해요? 아니에요, 오늘 목요일만 쉬는 거예요. 쉬는 날도 있어요? 네 목요일. 평일은 무조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불문율 아닌가? 평일은 무조건 하는데 불문. 목요일만 쉬는 거예요. 워라벨.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일하세요? 주말은 쉬죠. 어 일주일에 4일만 일하세요? 네 그리고 수요일은 조퇴 3.5일만 일해요. 좋다. 근데 스트리밍까지 넣으면은 며칠? 스트리밍까지 넣으면 주 7일 하는 거죠. 주 그러니까 7일 거의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일해요. 주 7일 하고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죠. 그렇죠? 시간 어제 새벽 5시까지 했습니다. 공포 야. 게임 했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독한 거야, 이게. 보통은 이제 몸이 거부를 하거든. 살려 달라고. 아, 난 그만 움직이고 싶습니다. 뇌님. 그럼 알았다 몸아 좀 오늘은 쉬어라 이렇게 되는데 인간이 지독하니까 팀장님?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왜 죄송합니다 따로 가세요 아 예 아 미안합니다 아 저도 우리 인신공격을 죄송합니다 의중씨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아니 의중씨 몇 점이에요 지금? 아 5,000점 아니 관심 꺼달라고 하셔서 4,000점대? 아 마라탕 먹을래요? 좋아요. 어, 마라탕 먹어. 1인용 마라탕 있네. 침착맨님. 예. 구글 드라이브 그거 제일 용량 큰 거 쓰나요? 제일 큰 거 아니고 200기가? 100기가? 아 근데 그러면은 올리면 바로 지우나요 유튜브에 올리면? 아 그거요? 그 저장 그 방송 그 녹화분이요? 네네 그거 침수자님들이 트위치에서 바로 받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전달하다가 그렇게 안하고 제가 그냥 이제 원본박물관에 올리는 식 바로 녹화한 건. 그래요? 네. 아 의중씨는 몇 기가 아 의중씨 그걸 좀 해줍시다. 아니 의중씨 여쭤보려고 지금 여쭤보잖아 의중씨 뭐요 뭐? 구글 드라이브 그 혹시 유료 기가 수 몇 기가 쓰시냐고 고르세요. 구글 드라이브요? 안 쓰는데. 알겠습니다. 아 주호민 작가님 아니다. 얼마 내는데 내긴 내는데 얼마 내더라? 난 이빨이 아주 주호민 작가님 지금 옆에서 알았지. 지금 노트북 켜고 지금 나한테 귓말해 옆에서 말할 수 있는데. 아 맞다 싱크 밀리는 거 이거 왜 밀려요? 싱크 하다 보면? 그거 제가 그 카톡방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모른다고요? 안 밀리는데 나는 OBS는 아니 하다가 예. 안 밀리다가 중간에 한번 밀리더라고. 왜 밀리지? 그랬다 다시 회복돼요 아니면은 안 돼요 회복이. 지금은 또 됐네 아닌가? 계속 쌓여요 그러면? 그럼 병원에 가보는 거 어때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컴닥터 119 전화해요. 내 말이. 근데 조심해요 목요일은 쉴 수도 있어요. 늑대와 여우의 전화인데 늑대와 여우의 전화라고 하십니다 주민 작가님. 늑대와 여우 컴퓨터? 네. 닥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매직박 스트리머님처럼 말이죠. 지나? 와 이거 1인용 마라탕 왜 이렇게 비싸? 나이스. 형 왜 이렇게 비싸요? 1인용 마라탕이 왜 잘하네 19,500원이야? 차돌이
차도 안 들어도 있어. 와, 1인분에? 1인분에 19,000원. 아, 나왔다. 와, 의중이 여기서 과연? 와. 아. 왜 아야? 왜? 좋은 건데. 아니, 잘해 가지고요. 한바탕 놀아보자고. 1인분 맞아? 리뷰를 봐야겠다. 아, 양이 많대 생각보다. 역시 그냥 1인분에 밥 추가? 같이 먹기?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코로나 걸려요. 코로나 검사 두 번이나 받았잖아. 세 번 받으셔. 그럼 말하는 먹자. 이게 왜냐면 1인분인데 1.7인분 되는 것 같아. 1인분을 보자. 제일 좋은 거 뭔지 알아? 방송 끄고 나가서 먹는 거. 그때 봐. 의중아 어때? 이 정도 그 백색 소음 좋지. 원래 이런 소음 있어야 집중이 되거든. 아, 안 듣고 있어. 봐봐. 너무 혼자 하면은 진짜 쓸쓸해. 어느덧 이게 집중돼서 지금 게임에 몰입하는 지경까지 왔잖아. 너무 재밌어. 이런 음식 고르는 이런. 저 고양이는 진짜 애완용이네. 1인짜리가 아직도 좀 밀리죠? 안 밀리나? 긴장되신 거예요? 아니 아니 이 정도면 안 밀리는 것 같은데. 그 의중씨가 좀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아까는 완전히 밀리더라고. 근데 그게 밀렸다가 되돌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안 되돌아, 안 되돌아. 안 되돌아. 이걸 골라야지.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떡해. 침착맨님. 예? 그러면 침착맨님은. 예. 그러는 침착맨님은 무슨 예법입니까 이게. 그러는 침착맨님. 아니, 그러면 침착맨님께서는 예. 그 유튜브 영상 완성본 파일은 안 가지고 있는 거네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끝인가요? 제 하드에 한두 달 갖고 있다 그냥 지워버립니다. 이게 영원히 보관할 수가 없어. 이게 애초에 유튜브를 한 이유가 네. 제 하드에 영원히 보관하기가 너무 버거워질 정도로 녹화본이 많아져서 그 보관용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다 공짜로 유튜브가 만약에 거. 어느 날 문을 닫으면 그 모든 기록이 다 없어져도 그냥 할 수 없는 거네요? 근데 최소한의 그 매너는 보여주겠죠. 한 달 안에 다 받아가서 다운 받아가다라던가. 그러면 어떤 또 음지의 그 프로그래머가 한 번에 다운받기 좋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겠죠. 그럼 그걸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하드가 1억 테라가 될 거예요. 그럼 다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화질도 개구리겠지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뭐가? 아, 제 원드라이브에 보관할 수 있는데 아 날라가가지고. 근데 되게 열화판으로 보관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유튜브로 가면 화질 굳이. 화질이 그냥 기본으로 아무리 좋게 해도 굳이가 돼요. 되게 상관없다고. 근데 이게 이건 좀 질 것 같은데 이거 눈이 올라가는 헤이로 때문에 달리게 보일 거야. 지금은 모르는데 소리 들으려고 해. 이기나? 이거 이겼어. 이긴다. 보자마자 이건 이겼어. 하이에나 너무 잘해. 하이에나를 미리 자르지 못했던 게. 와 이걸 이기네. 이것이 김우중의 저력이다. 와 잘한다 근데. 김우중 잘합니다. 잘하네요. 아 여기 낮은 데잖아 근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김우중 씨 상관없어. 다 똑같아 위로 가도. 만점 이상 제목이에요. 나는 형은 솔직히 말해요 그거예요. 어차피 솔직히 말할 거잖아요. 줌 작가님 솔직히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6,000점대인데 운이 없었으면 4,000점이에요. 4,000점이란 뜻은 뭐냐? 지금 한 판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한 판도 안 한 사람이 계정을 생성하면 4,0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밖에 없다는 얘기네. 그쵸. 저는 진짜 경탄에 마지 못했어요. 제 플레이요? 예. 왜요? 창의적이어서? 샀다가 다 샀다가 버프 주는 것도 아니고 냈다가 또 다시 팔아서 해. 근데 그게 그런 플레이가 딴 거 찾다가 좋은 거 나오면 사는 게 있는데 그 자리에서 리롤도 안 하고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골드링.
무슨? 어? 평가를 듣고 싶다고 했다가 평가가 나오니까 바로 다른 데 집중하시네요. 예? 별로 듣기 싫으신 건 아니죠? 지나간 얘기는 듣고 싶지만 예. 현재 집중하는 게 아 맞아요. 그게 현명합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 진정한 시간의 어? 끝을 목격했다. 왜요? 왜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아 리로를 하지 못한 김우중 씨. 어 근데 잘하는데 이 정도면? 잘합니다. 야 이 정도면 철수는 이겨 무조건. 철수는 이기지. 아 무조건 이겨 이 정도면. 야 미치 예술이. 최민 수준님의 미스터리라 이거. 철수는 이긴데. 나 유튜브 맨날 방송 공부하거든. 그 생방이 칼질을 들어가. 지고 있어. 유튜브는 맨날 이겨. 생방은 맨날 지고 있어. 아 이게 뭐임 이건. 이건 아니잖음 하고 있어 항상 들어가면. 아니 이거 이걸 내가 왜 줘야 돼? 어 이걸 내가 왜 줘야 돼? 아 이건 아니잖음. 아 이걸 내가 왜 줘야 돼? 어. 그리고 되게 나쁜데? 피자나 먹어야지. 나쁜. 피자 먹고. 어, 피자나 먹어야지. 나쁜. 나쁜. 나 튀겨 먹어야지. 그 피자 먹어. 그리고 한 판 야무지게 지고 자 승리 선언 한 번. 그리고 또 한 판 또 야무지게 지고. 무한 반복. 아 너무 웃긴다. 아니 난 이 플레이를 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김우중 씨가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한 게 아 배치가 지금 기가 막혀. 지금 이 늑대 이 무리의 지도자 있잖아요. 이걸 끝에서 세 번째 놓은 게 난 진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했어. 이것까지 까지고 나서는 얘가 쓸모가 없거든. 최대한 다른 애가 이런 걸 아, 쳐주면서 그렇지, 얘가 그렇지.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최대한 이거를 조금의 확률이라도 생각을 한 거지. 난 여기서 게다가 사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 민초를 앞에서 터뜨리고 사자가 죽었을 때 자리까지. 그렇지. 저는 사자가 세 번째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사자 채우. 근데 어차피 저쪽으로 때려가지고. 아. 어, 근데 여기서 다수인을 구해가는 게 좋. 얘가 한 두 번째나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이에나 하나? 아무튼 요거 세 번째가 저는 요거... 아 높이 사는 그 어떤 그 저, 배치다. 저 하얀 하이에나는 키들 안 쓰나? 키들라를 키들라 바꾸냐. 럭키 4000점은 조용히 해주세요. 히드라를 아끼는 판단. 와. 이거 야무지게 쓰고 있죠? 무리의 지도자. 야무지게 쓰고 있어요. 하이에는 살려놓는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 히드라 대신. 오. 계속 크는 거 야, 그냥 이기죠. 야무지게, 야무지게. 야무져, 야무져. 그리고 서순. 하이에나 투베럭. 서순을 거의 나 순서대로 해줘. 내 급의 행운이야. 아니 이건 주우민 작가님의 행운을 넘어섰어 이건. 근데 이번 판만. 아 대박이다. 아까도 되게 장군아 1등 이거 이번 판 1등하면은 청춘부재 한번 하나? 아니요. 안 하나요? 네. 왜냐면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벌써요? 예. 아 그 들으려고 보고 있었는데. 자 잠깐만. 아르고스의 수호자도 나쁘잖아. 어? 너 아르고스의 수호자 샀으면 이거 못할 뻔했어. 나쁠 뻔했어. 지도자들 황금이 내장이야. 지도자를 지도자 맞았다. 와 이걸 오발. 그럴 수 있어. 지도자를 먼저 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내세요. 아니다. 지도자를 내지 말고 좋을 것 토끼를 아 지도자를 내고 히드라를 내고 지도자를 내고 내보세요. 그리고 저 X같은 청소부 하이에나나 인자한 할머니를 빼야 되는데 어 좋아요. 아니죠. 히드라가 먼저가 좋지 않을까요? 근데 히드라를 하면 버프를 위해서 하나를 또 빼야 돼요. 그러면은 지도자를 하나 팔고 들어가는 게 이뻤겠다. 그러면은 히드라를 내고 지금 히드라를 내고 지도자 하나 팔기. 지도자를 팔고 토깽사부를 히드라한테 바르고 영네요. 팔고 산다고? 팔고 감염된 늑대. 아 감염된 늑대 죽겠다. 왜냐면 얼방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히드라를 일선. 완벽하다. 경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아, 나 너무 재밌어. 경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그래도 6.1%야. 아. 아, 여기다 때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What the fuck?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제가 나쁜 놈이야. 당구다. 넌 잘못이 없다, 이건. 1등이었어. 1등의 품격이랄까?
야수의 금지. 방금 그러면 1등 하시고 덤벼라 세상아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안 돼요? 덤벼라 세상아. 이것도 안정적으로 순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얼방도 걸려 있고. 아 무조건 순방.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 이거 내가 6레벨 찾을 오래 가야 되나요? 할 거 다 했어. 이거는 5레벨 가서 이제 골드린을 찾아야죠. 그렇죠. 앵무나. 앵무를 찾을 거면 이제 이 세 개는 쳐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뿔 달리는 골드린까지 찾고. 하기 좀 힘들어 사실은. 지금 이제 G에다가 눈길을 주면 안 됩니다. G는 아니죠 이제. 여기서 선택하세요. 롤이냐 비밀이냐? 비밀이냐 롤이란데 저 곰팡이 술사가 만만해 보인다. 롤해서 찾는 거고 안 만만해 보인다. 비밀로 갑니다. 비밀로 갑니다. 뭘 할 건데 여기서? 여기서는 갈라진 환영이 좀 만만하죠. 아니요 구원이죠. 히드라가 다시 한 번 더 치니까. 제가 먼저 치면. 내가 먼저 쳐. 제가 만약에 이거 치면은 찌꺼기도 안 나와 구원. CP지 않나?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되지? 뭐 했어? 구원했어요? 구원으로 갔습니다. 잘하셨어요. 와. 와. 호민스픽. 이건 호민스픽이에요. 근데 갈라진 환영이 무조건 기본빵 하지 않나? 다 하이. 아 죄송합니다. 그래 하이에나 더 클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살아나. 살아나라. 이것이 주엄이네. 아 히드라 한 번 더. 한 번 더. 근데 550이야. 그래도 나쁘지 않아. 아 충분하다. 충분하다. 저거 잡은 거. 550이야. 오. 혈갈량은 알고 있었다. 혈갈량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몸소 보여줬다. 침착맨은 중이 쓰지 마십시오. 침착맨을 중이 쓰면 나중에 말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펄갈량은 답을 알고 있었다. 아 오늘 주호민 작가님 롤 그거 강의해드려야 되는데. 아 나 어제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 진짜 내가 진짜 피나게 할 수 있어 귀에. 주호민 작가님 어제 펜타킬 하시는 거 봤는데. 나 펜타킬 했어 어제. 그래요? 어. 네 펜타킬 했어요. 다섯 명 인간한테? 우리 지도자 황금 카드 만드는 거 우리한테도 오바예요? 하기 힘든데 인간의, 네? 인간의 긍지를 보여줘. 우리 지도자 황금 카드 만드는 거 오바예요? 네, 요즘 잘 안 써요. 그렇게. 무리의 지도자는 지금 어미곰을 찾는 게 낫다. 이제는 빼야 되는 시기예요. 네. 오히려 어, 중간 아, 중간용 중간 브릿지 역할을 되게 잘해주는 놈이고 요즘에 버프가 숭악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이브나를 하나 더 사면 아 그 사바나는 하나 더 사면 에바예요? 사바나는 좋긴 한데 지금 급하게 찾을 건 아니에요. 지금 골드린을 찾아야 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감염된 늑대나 사바나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골드린 나와줘야 되는데 이쯤에서 처음에 막 미세하게 싸울 땐 그런데 이제 막 스탯의 차이가 뻥튀가 되면 이제 감염된 느낌이나 사자나 그게 그거야. 골드린 나와줘야 되는데 이쯤에서. 아 근데 안 나온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골드린이나 나왔다. 오! 어 나왔다. 좋아. 앵무도 나왔다. 8구 앵무도 나왔어. 지를 땐 질러야 한다. 얼 앵무도 사면 얼리고 앵무 쓸 줄 아나? 얼려. 저 앵무 알죠? 중무 다 팔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 골드린 빼고 다 팔아야 돼요. 이해도가 있어. 봐봐. 엄청나게. 아... 그래서 앵무를 사놓고 천천히 체제 변환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 체력이 괜찮아. 얼방 있어서 무조건 한번 살아요. 근데 얘는 이거 아, 근데 얘는 독성 많아서. 와 잘 잡았어. 데미지 많이 줄였어. 좋아. 그럼 멀룩은 안 아파.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 롤? 아 롤 재밌다고. 아 롤 재밌다. 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왼쪽 때리지. 아 지금 나 강의해주겠다는 아, 사람이 한 4명 있어. 이제 제가 제일 그거야. 저만 믿으면 돼. 지금 이거 보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 가르쳐주는 거 보니까. 아니 나같이 그 어? 지금 얼마나 지금 맞춤형으로 해. 입 닫으라고 해서 입도 닫았잖아. 잠깐만. 아니 그 두 분이 딱 보띄오 가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사람 상대로. 사람 상대로. 아 그거는 직발경이 예. 그 교관 해주는 거 어때요? 단식 세나 교관. 아
아 저는 탑인데요. 두꺼비 박이 두꺼비 하고 한번 당해봐요. 아, 안 도와주네. 이러면 앵무 안 내고 그냥 가는 게 낫죠. 침착맨님이랑 보디오 네. 딱 가시죠. 어. 히뚜라. 히뚜라도 사야 돼. 그러면 이거 인잔 할머니를 팔아야 되나? 그쵸 그쵸 그쵸. 인잔 할머니나 가면되는 때나 그게 그거야. 비슷해. 두 마리. 그게 그거야. 두 마리.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 하나 더 팔아도 되겠는데요? 하나 더 팔고. 할매도 할매도. 근데 하나 더 팔면 이상해지는데. 아니 골드린이 터져. 변근님 운이 좋아서 중매 싹 팔고 터지니까. 그냥 사부로 가. 앵무 듣고 어때요? 그리고 사바나 사바나도 파나 버려. 아사 아, 괜찮아 괜찮아. 형말은 사바나 팔고 저 토킹 사부나 뭐 이런 거. 그냥 히든 아르거스. 확실하게 골드리 에 그렇게 하면 어때? 근데 골드린 아르거스 아니면 아 이건 얼릴 필요가 없어. 근데 골드린이 터져. 골드린이 터질 수 있어. 왜냐면 운이 좋아. 선공을 잘해. 이거 왜 올렸어? 올리지 마요? 올리지 마요. 올리지 마요. 올릴 필요 없어. 근데 이거 비밀도 나쁘지 않아서. 아, 한번 막을 수 있네? 응. 아, 그러면은 대성공이야. 대성공이야. 어차피 안 죽잖아요. 그 다음에 하면 이길 것 같아. 7.4% 막아. 막았어. 와, 한번 막아 줌. 일부러 더 하는 거지. 그렇죠? 막았어. 내가 열받아 하니까 지금 오. 더 하시는 거잖아. 내가 왜 그래? 그리고 아! 앵무가 잘 터졌어. 레전드다 이거. 레전드로 싸우긴 했는데 스탯이 안 되나? 레전드 3국. 아 얼방 안 터질 거. 이길 뻔 했는데 아까 얼방 터졌지. 아 얼방 때문에 이게 터졌어. 만약에 이거였으면 이거 잡았으면 얼방 안 터졌어. 왼 오른쪽 거 잡고 왼쪽 거 살았으면 이 뎀이라 이번에 뭔가 만들고 팔뎀이 얼마 안 나오나요? 이번에 뭔가 만들고 얼방을 다시 찾는 날이 얼방인데 바로 연속으로 안 나올 텐데 확률이 극히 떨어지는데. 돌려. 어차피 시체라서 이제 리븐데어 찾으면 되거든요. 앵무 있다. 앵무 둘? 앵무 둘. 왜냐면 이거 하나가 골드이랑 똑같기 때문에. 잠깐만. 그럼 히드라를 두 번째로 옮기는 거 어때? 하나는. 어? 좀 빨리. 아르거스. 아르거스. 아르거스를 내 생각도 아르거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지금 비밀을 한번 돌려서 그 뭐지? 그걸 찾아놓는 거야. 얼방. 그 얼방을 사이클을 돌려. 확률을. 사자 쳐내. 사자는 일단 팔아보세요. 아, 어? 매트릭스. 매트릭스. 사자를 팔라고? 사자는 팔아야 돼. 저도 앵무, 앵무. 그게 별로 마음에 앵무 내고 돌리고 돌리고.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히드라 하나 두 번째 어때요? 너무 뒤에 있지 않아 히드라? 히드라 두 번째? 하나는 두 번째. 하나는 하나 정도. 조커로. 앵무 세 번째. 앵무 세 번째. 그리고 히드라 네 번째. 34.7%인데? 막아! 막았어. 근데 죽어. 근데 이거 안 죽었으면 앵무가 하나 죽었어. 그 놀라운 사실. 어, 이거 잡았어. 안 좋은데? 아! 그 아. 앵무를 잡았어. 아. 아 졸려. 경인대 졌네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 안 죽었네. 아아아 딱댐. 아 저거 없었으면. 아 왜 이렇게 세냐? 비밀 돌리지 말걸. 잘 되고 잘 돼가고 있어요? 상관없겠지. 딱댐으로 죽었어. 아 잘 돼가고 있어? 딱댐 딱댐. 아 내가 미처 못 봐가지고. 저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잘하네요. 뭐, 아니요. 어딜 가려고? 아니요. 저 가고 싶어요? 저 이제 애걸복걸 해봐. 단군님 씻고 준비해야 됩니다. 단군님 배틀 태그 뭐 준비하나요? 시추하게.
어? 오늘 방송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님이 배틀 태그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아, 제 배틀 태그. 아, 여기 써 있습니다. 3286 맞나요? 제 거.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 지금 춘추가 갈 겁니다. 예. 주호민 뭐죠? 주펄? 주펄 친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가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준비야? 오늘 일 있나요? 오늘 김기열 형님과 방송 있습니다. 어, 뭐 홍보 방송인가요? 녹화죠, 녹화. 아니요, 생방송입니다. 생방 어디서 해요? 구로에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송출 채널 유튜브입니다. 아, 유튜브. 유튜브? 예. 또 바쁜 척 한다고 막 채팅창에 글 올라오네요. 아니, 바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오늘... 무슨 게임이라고요? 리니지 2 레볼루션. 어, 우리 또 했었는데. 우리 전에 했던 게 리니지 2 레볼루션이었나? 그때 형이 개떡같이 해가지고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뭘요? 광고요? 예. 잘해야지 또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그 클라이언트님들이. 잘한 건 제 탓인데 못한 건 형 탓이에요. 그거 다른 게임 아니에요? 그거는? 리니지가 아니, IP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직박 회원님. 예. 코 먹는 소리 1회 경고입니다. 아, 코였어요? 그럼 코 먹었나요? 저 안 먹었는데 방금 딴 소리랑 한번 웃으시면서 한번 그 편캔으로 한번 들이키셨어요. 편캔으로 한번 들이키 하하 하면서 아하 맞다 음식을 안 시켰네. 몇 점이에요 저? 나가서 먹어 어떻게? 나가서 먹어야겠다. 아니 나한테 참교육 한번. 참교육? 뭐라고요? 저 갈게요. 왜요? 가야 된다고요.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저요? 5시인데 야 5시요? 부산에서 하냐 방송? 그냥 우리가 싫은 거잖아. 그냥 어. 그렇게 말해줘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아니, 우리가 싫은 건데 왜 그걸 어. 돌려서 말해. 여기서 4시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직발경이 그렇죠? 싫다고 봐. 4시 또 4시 근데 저 씻고 예. 그리고 또 중간에 해야 될게 있어요. 뭔데요? 웃기고 있네. 인천에서 들어가는데 뭐할게 있어? 그럼 웃어요 빨리. 웃겼으니까. 인천에서 인천에서 구로 가는데 5시에 시작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가는 게 아니라요. 예. 그 할 게 있어. 밥도 안 먹고. 아, 죄송한데 저도 가야 돼요. 내일 출근해야 돼 가지고 직과. 씻어야 돼. 야, 이걸 빈정 대신에. 씻어 씻고 밥 먹고 그다음 뭐 업로드 할 게 있어 가지고. 업로드? 아, 업로드. 작업을 해야 돼. 뭔데요? 뭔데요? 없겠지. 가짜겠지. 그건 프라이버시예요. 폰 업로드겠지. 폰로드겠지. 폰로드겠죠? 아닙니다. 뿌뿌뿌 아니야 맨날. 왜 이렇게 다들 신나셨어요 오늘? 몰라요. 아, 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 지금 해야 돼요. 이거 밀려가지고. 그래요? 전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내드려. 그러니까. 그냥 보내드려. 주호민 작가님이 보내드리라고 하네요. 운 좋은 줄 아세요? 다음에는 이러지 않을 거예요. 되게 조롱한 거르시네. 예. 그 맛보기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으깨기리그 제가 맛보기. 전장을 좀 못해서 지금 이런 수모를 견디지만 전장을 못해서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지금 전장을 못해서 참고 있는 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으깨기리그. 그냥 아니요, 제가 전장을 잘하게 되는 날, 예, 진짜 다 보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장 그 꿈나무 2만 점 가능한. 2만 점은 어렵습니다. 김우중 씨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그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예, 다들 기다리세요. 빨리 들어 올라오세요. 슈퍼 루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퍼 루키. 제 생각에는 제가 전장에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 대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주호민 작가님도 오셔야 되니까. 네. 예, 예. 저도 빠지겠습니다. 어, 흥미가 떨어지셨어요? 아니요, 이제 종합 게임으로 좀 가보려고요. 설마. 코구 팬들 어? 동게임 예? 에? 코구 팬들 돈에 어? 그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코구가 좋은 거예요. 코구 팬들 가려고. 돈이 좋은 거예요. 한화? 한화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예. 새벽에 공포 아니, 야구 야구. 한화는 아니고 이제 게임을 너무 하나만 하니까 종게임으로 좀 하려고. 잠깐만요. 주호민 작가님 뭐라고요? 아니 어제 새벽까지 매직방님 공포 게임 하시는 거 봤는데 아 맞아 너무 재밌더라 방송. 아 맞아 주호민 작가님 어제 계셨어요 계속. 아~ 저도 봤는데 형 저도 봤어요. 아 당구님. 오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당구님은 아이디가 안 써 있던데. 어디에요?
그 채팅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다 나오거든요. 지는 검들은. 지는 검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냥 저한테 점수 따시려고 봤다고 하신 거예요? 점수를 따서 뭐 해요, 형한테? 매직박 점수 1점 갖고 있어서 뭐 해? 뭐 심사위원이세요? 어디라도 쓰겠죠. 나 옛날에 아니요. 그 뭐야 건대 그 건대 입구 작업실 쓸 때 홍콩이라는 데 있었잖아요 판정. 거기 그 쿠폰 3장만큼 가치야. 아무데도 쓸데 없어. 100장만 아니, 봤어요 그래서. 진짜로 중간에. 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고. 예. 믿어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그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이걸 또 의심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훈훈하게 끝내자고요. 이렇게 우정 씨는 아, 인천에서 예. 구로 가는데 5시까지 가는 거를 지금 가야겠다고 하는 거 믿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한 시간 걸리는데 할 게 많아요 그 앞에. 지금부터라도 해놓으세요. 개나리 뭐 좀 싸서 걸어가시는 거 맞잖아요. 준비할 게 있습니다. 씻고 네. 밥 먹고 뭐 이러느라고 준비할 게 있습니다. 집신도 여러 벌 짜놓고. 지각이나 그만하세요. 심청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해산. 해산. 바이바이. 어 해산했는데 다 긍정 다 그냥 받아들이시네요. 주호미 작가님이 근질근질 하신 것 같아요. 전장 하는 거 보고. 점심을 먹고 1시부터 준비하려면은 예. 지금 시키든가 나가든가 해야 돼. 지금 시키면 늦었어 사실은. 늦었어. 아까 시켰어야 돼. 그래서 지금 나가서 먹어야 돼. 그래서 전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아쉬워요. 안타깝게도. 안타까워요. 숙제가 끝나고 하는 건 어때? 숙자가 끝나고 전장 이거? 짧게. 근데 제가 과연 할까요? 이겨봤자 본전인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안 해! 형 개못하잖아! 아, 그럼 지금 당구님 예. 코칭 해주신 것 좀 코칭을 해주면 어때요? 아 좋아요. 그건 언제든지 환영이죠. 근데 그거는 롤로. 롤도 좋아요. 예. 롤 하스스톤. 그래서 투표를 하나 하는 거예요. 주호민 화낸다 안 낸다. 저 어제 롤 처음 했거든요. 네. 계정 찾아가지고 네. 계정 언제 휴면 됐는지 알아요? 2011년. 아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2011년 막 9년 만에 깨어난 계정이야. 그래서 9년 만에 깨어나서 펜타키를 했어. 다시 만드는 게 좋아. 그게 더 혜택이 많을지도 몰라. 왜? 근데 보상대로도 펜타키를 했다는 건 이제 대단한 거야. 아 당구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짱루님 5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고 싶은 라인 네. 이런 거부터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탑 미스포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미스포춘이 재밌더라고요. 탑 미스포춘? 네. 별로예요? 아니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미스포춘은 어딘데 원래? 미드예요? 원래는 원딜이요. 아 원딜. 아래 바텀 라인이요. 아 바텀. 아 그럼 탑. 바텀. 좀 시팅을 해줘야 되는. 아 그러면 암튼간에 원딜이 재밌더라고요. 어. 위워크 워워크 걔도 했거든. 예 워워크. 좀 붙어서 때리는 거는 좀 지루하더라고. 아. 내 나도 맞으니까 안 좋더라고. 이게 보통 사람의 그 캐릭터 선정이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는 네. 멀리서 쏘는 게 사기 같아. 그래서 가까이 붙으려고 하면 막 맞고 어 사기야 도망가려고 하면 또 때리고 어제 마이파이스한테 개맞음 그럼 붙는 앤데? 그니까 완전히 계속 맞아가지고 안 맞고 싶어요. 그니까 근데 원거리로 죽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전멸을 못했어요. 아 전멸을? 그거를 잘 못 썼어. 피할 수 있었는데. 아 그래서 처음에는 원딜을 하려고 그래. 원거리에서 때리는 거 뭐 마법사나 그러다가 스탯 차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까마득하게 잔다는 걸 알아. 그래서 든든한 걸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가렌 같은 거. 그치. 가렌 할까요, 그럼? 그거는 원딜을 하다 보면 네.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아재 플레이어는 그렇게 네. 가. 트리가. 원딜 했다가 멀리서 난 안 맞고 때리고 싶어서 원딜 하다가 든든한 거예요. 아.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냥. 일단은 해봐야지 알겠다. 해봐야지 알아. 그리고 보시면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 이게 맞겠다. 한번 봐주세요. 네, 성격도 있고 성격도 사람 있고. 성격도 있던데 자기한테 맞는 챔피언 골라주는 네. 성격 테스트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그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모든 면이 똑같이 나온 거야. 오각형인데 무슨 기계처럼 똑같이 나와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8888. 어, 그렇게 나왔어.
장료 같은 거야, 장료. 그냥 모든 능력치가 80몇대야 그냥 똑같이. 비상사태입니다. 왜요? 묻힌 재능의 그 게이머가 네. 이번에 참전하게 됐어요. 누구죠? 그 이름은 주호민. 초신성. 다 못하는 유선일 수도 있잖아. 아니요. 장료예요? 저는 그 살짝 봤어요. 롤 하는 거 처음에. 아, 예. 이지리를 하시는 거. 아 봤어요? 예. 네. 되게 못했는데 그거. 아니요. 9년 전에 형은 정확히 그거의 10분의 1 정도 했어요. 그건 추억 보정이에요. 어떻게 10분의 1을 해 거기서. 근데 Q 기술 쓰는데 타이밍이 버튼을 떼어 나가는 거예요. 이상해. 네. 눌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왜 떼어 나가지? 그거 어떻게 고칠 수 없습니까? 세팅으로? 바꿀 수 있어. 그것도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것만 됐으면 내가 한 10대 더 맞췄어. 왜냐하면은 9년 전에 조임 작가님은 보전을 했는데 공격을 안 하고 돌아다니기만 앞에서 얼씬얼씬 공격을 안 해. 질깨물러, 질깨물러. 정, 오 여기가 여기가 협곡이야? 이야 이러면서 QWER A 키를 아예 안 눌러.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 그래서 맞으면 한 대 맞으면 피가 깎이잖아. 으아 살려줘! 하면서 도망와. 유커, 유커. 유커 모드였어. 어. 아 여기가 하오! 하오! 하오. 여기가 그 어? 그 절경이라던 어? 소환사 협곡인가? 자 그럼 저희는 밥 먹고 들어와서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그 저희 좀. 삼국대전 2 기대됩니다. 네. 하, 심창맨이 삼국지 게임을 한다? 너무 재밌겠는데? 진 삼국대전 2 너무 재밌겠죠? 2시에 오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씨 마우스였네? 아 나는 꽃인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왜 눈치 봐요? 왜.. 왜 눈치 보세요? 눈치.. 눈치 볼 거면 안 하면 되잖아. 어? 왜 눈치 봤어요? 아니.. 그러고 닦아야지! 아유 진짜.. 에? 그.. 아 그러고 닦아야 된다. 미친 엔딩이지. 아.. 방송을 몰랐네? 아이 참.. 저.. 제 엔딩은 그거예요. 이거를 갖고 와서 클로즈업을 해서 계속 그.. 아이 참.. 실제 그.. 근.. 그 뭐지? 중계! 표정 중계! 갑니다. 오디오 껐어요. 안 껐잖아! 안 껐잖아! 이야 진짜.. 이게 옆에서 계속 본 게 있어가지고 내가 안 당해 이제. 진짜 내가 호랑이를 키웠어. 내가 어? 주펄이라는 진짜 맹수를 키웠어. 뭐 키운 것도 아니지만. 나 어제 처음으로 잠자리에서 아, 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이 팀원들과는 유대를 느끼며 나도 협곡에서 활약하고 싶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깔았어요. 뭐? 그거 블리츠? 아이템 골라주는 거. 블리츠. 어, 어제 쇼핑을 블리타는. 진짜 개같이 했어. 어. 필요 없는 거 사고 막. 어. 근데 펜타키랑. 하 이게 이 재능 미친 재능. 알겠습니다. 그 미친 재능의 주호민 작가님은 있다. 나 두 개 사고 펜타키랑. 미친 재능. 근데 원거 원딜이야. 근데 나 낫이 두 개야. 이따가 진삼국대전 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